대당협전기 45번째 제4장 관문착적 당문사오. 멈춰라! 표행의 맨 앞에 선 백생무복의 사내가 손을 들며 외쳤다. 그들의 악기를 네 명의 사내가 맞고 선 때문이었다. 이상한 걸, 검은 놈이 넷이라고 들었는데 둘뿐이네. 당가의 사내 당문사오의 맏형인 당구장이 짐짓 여유로운 채 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올 것을 생각하니 무서워서 두 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양이요. 둘째 당구대의 말에 모두가 대소를 터뜨렸다. 네 이놈들이 우리 동생 당구비를 불구로 만들었느냐? 용기는 가상하구나. 도망치지 않은 걸 보니 용기는 가상하다만 각오는 하고 있겠지. 셋째 당구공이 말을 마치자 막내 당구규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런 놈들과 말을 섞을 것도 없어. 그저 단칼의 요절을. 하지만 당구귀는 말을 맺지 못했다. 다이손의 무지막지한 주먹이 그의 턱에 꽂힌 때문이었다. 그와 동시에 호날두가 번개 같은 발을 날려 당구공의 복부를 걷어찼다. 주전력인 당문사오 중 당구귀는 다이손의 일격에 큰 대자로 뻗었고 당구공은 호날두의 연이한 발길질에 고전하고 있었다. 이것들이! 당구장과 당구대가 동시에 몸을 날렸지만 그들 역시 인수린과 무가당에게 막히고 말았다. 아들, 내 상대는 여기 있는데! 무가당이 채도를 휘두르며 당구대를 공격했고 인수린은 금나수로 당구장의 요요를 잡으려 했다. 교사들이 그들을 도우려 나서는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왔다. 달걀보다 작은 돌을 정수리에 정확히 맞춘 표사는 눈을 까뒤집으며 쓰러졌고 멀리서 호림의 음성이 들려왔다. 공이 바라는 것으로 호를 그리며 날아가 짓밟았군. 호림원! 이어서 사람 머리만한 돌들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조단의 장기 자유투였다. 야!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다. 돌에 맞은 토사들은 머리며 배를 감싸고 쓰러졌고 멀쩡한 토사들은 수레 밑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인수린과 무가당의 싸움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당구장은 인수린의 금나수에 걸려 양손목이 부러졌고 당구대는 무가당의 칼에 양쪽 어깨를 베인 것이다. 인수린이 가장 경계한 것은 당가의 안구였다. 때문에 인접전에 강한 다이손과 호날두로 하여금 선공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둘은 자신과 무가당이 막아 목숨을 빼앗지 않되 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과 어깨에 부상을 입힌 것이었다. 탁! 호날두의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어지며 당구공의 얼굴을 걷어찼다. 인수린이라 할지라도 막아내기 힘든 변화막측한 발질이었다. 강한 발질에 당구공은 무려 한 장을 날아가 쓰러졌다. 그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혼절하고 말았다. 멋지군. 어떻게 그렇게 찰 수 있지? 인수린의 칭찬에 호날두가 답했다. 제 고향에는 바나나라고 부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약간 휘어진 모양이며 단맛이 나지요. 이것 말로는 향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휘어차는 이 발질을 향초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당문사오 모두 쓰러지자 무가당이 나서서 으름장을 놓았다. 자, 빠져있는 녀석들은 수레에 싣고 당장 돌아가라. 물론 표물은 두고 순순히 말을 따르면 온전히 갈 수 있겠지만
만약 반항을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의 말에 표사들은 표물을 내려놓고 방문사우와 동료들을 부축하여 수레에 태웠다. 뒤로 돌아 고향 앞으로 가! 표물 대신 부상자들을 실은 수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조단과 적정량이 나타났고 등에 있던 고림과 좌생력도 내려왔다. 표물을 살펴보아라. 인수린의 말에 적정량과 다이손이 표물을 끌어보니 가베와 초콜릿가루, 설탕과 사가린, 그리고 가락수 원액 등이었다. 가락수 원액은 쏟아버리고 나머지는 태우도록. 적정량이 화석자를 꺼내 포장지에 불을 붙이자 월건 불꽃이 타올랐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대양팔인의 사기는 그 불길만큼이나 한껏 올랐다. 그로부터 보름 후 방문의 두 번째 표행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행렬의 선두에는 갑주를 걸친 장수와 당가의 인물이 있었고 수레는 표사와 병사들이 함께 끌고 있었다. 당가는 무가의 자존심을 접고 관군을 앞세운 것이었다. 내가 왜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으세요? 적합 병사들이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될 텐데. 구릉에서 표행을 살펴보던 다이손이 물었다. 안 된다. 내 말대로 병사들은 강호인에 비해 무공은 낮을지 몰라도 저들을 건드리면 그야말로 반동화 되는다. 당가도 그런 사실을 알기에 강의 힘을 드는 것이고. 야근 놈들. 이럴 경우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두었다. 인수린의 말에 무가당이 눈을 동그랗게 뜨거물었다. 무슨 대책이요? 생력이가 알아서 할 거다. 정량아, 거기 있는 붉은 깃발을 흔들렴. 적정량이 일어서서 인수린이 시킨 대로 깃발을 흔들었다. 구릉에서도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은신하고 있던 자생력이 쏜 화살은 정확히 표고에 실린 표물에 적중했다. 불이야! 조사와 병사들이 서둘러 불을 끄려 했지만 화살 때까지 잔뜩 기름을 먹인 터라 쉽게 꺼지지 않았다. 화살이 연이어 날아와 표물과 수레에 꽂혔기에 도저히 불을 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비겁한 녀석, 숨어서 화살만 날리지 말고 모습을 보여라! 당가의 인물이 소리치자 적정량이 답했다. 웃기는 소리, 관군을 앞세우는 비겁하지 우리가 비겁해? 결국 당가는 또다시 표물을 잃었고 대양팔이는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당가는 세 차례의 표행을 더 시도했지만 모두 대양팔이의 윤지전술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